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청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울산 동구의회는 지난 20일 임시회를 열어 울산광역시 동구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하청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지역 노동단체와 진보 3당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지난해 동구의회에 제출한 동구지역 첫 주민청구 조례입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해당 조례 제정으로 열악한 노동 환경에 방치됐던 하청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동구청이 이동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를 위한 원스톱 상담 쉼터를 조성합니다. 동구청은 지난 21일 대리기사와 택배, 학습지 종사자 등 지역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쉼터 설치 장소와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동구청은 지난 9일 고용노동부 주관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8,900만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구비 포함 총 1억 7천여만 원을 투입해 오는 7월까지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동구청이 대왕암 공원 내 중앙화장실 증축 공사를 이달 21일에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2억 5천만 원을 들여 공사에 들어갔고 이번 공사를 통해 5칸이던 남녀 화장실을 각각 9칸 공간으로 증축했습니다. 동구보건소가 찾아가는 모바일 헬스케어 신청기관인 현대일렉트릭과 울산대학교병원 산업장 근로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달 22일까지 사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달 22일 대송동 메이에눈 민관마을순찰단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관계자 10명은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를 출발해 대송시장, 대송공원, 화정초 등을 순찰했습니다. 지금까지 동구청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